박수가 박수 치기 굉장히 애매한 곡인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해요. 네, 이제 무떡 사장님들과 인연 얘기도 써놓을 것 같아요. 벌써 몇 년지기다. 네. 네, 북석방이라는 공간이 이제 카페로 정식 오픈하시기 전에 굉장히 원래도 친분이 있어서 사장님들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상 촬영도 했었고 자켓 사진도 찍었었고 브이로그도 찍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찍은 자켓 사진이 시간을 지었어라는 제 노래에 수록되게 실려 있거든요. 그 자켓 사진 저는 가장 좋아해요. 제가 아닌 저처럼 나와가지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던 그 자켓의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했었고 생일 파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아지트처럼 지내던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올해 첫 공연을 여기서 하게 되어가지고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흔쾌히 원래 공연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흔쾌히 너무 좋다고 네 했습니다. 오늘 좋은 공간에서 공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어요, 여러분. 정말 한 곡이 남았어요. 네, 이 곡은 굉장히 여러 버전으로 편곡이 된 곡이에요. 추억의 명곡인데 프랭키 벨리의 Can'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이에요. 네. 이 곡 들려드릴게요.